9월 3일 새벽 2시 현재 여기 고성지구는 태풍 9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. 보다시피 이 읍지구 도로들은 여러 군데가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이 무릎까지 넘쳐나서 도로들이 여러 군데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 촬영차 이 배 밑에까지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. 현재 비 내림 상태를 본다면 그 23시 경보다는 비 내림 상태가 약간 적어졌는데 때때로 갑자기 이거 폭우를 쏟아붓기도 하고 또 이 바람 속도는 그 10m, 초당 10m 아래로 불다가 또 어떤 때는 10m 이상으로 세게 불고 정말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. 관측 자료에 의하면 그 23시부터 0시까지 23시부터 9월 3일 0시까지 1시간 동안에만 해도 그저 약 75mm의 많은 폭우가 여기 내렸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그 3시간 동안에 여러 차례 폭우로 해서 약거정 한 165mm의 이 폭우가 내렸는데 이건 그 아주 그 특이한 이런 기록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많은 비류에서 논밭들이 침수되고 또 읍지구 위에 있는 도로들이 물에 잠긴 상태에 있습니다. 그 통보 자료에 의하면 여기 고성지구와 통천지구는 그 406시를 전후해서 정말 최대의 폭우와 최대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.